소방관의 목숨을 앗아간 서귀포시 단란주점 화재는 유독가스가 빠지지 않아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노래방 기계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소음 규정을 지키기 위해 창문을 모두 막고 있어 제2, 제3의 비슷한 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불을 끄던 소방관이 목숨을 잃은 서귀포시 모 단란주점 화재 현장. 창문은 합판과 부직포 등으로 겹겹이 막혀 있습니다. 결국 유독가스가 빠지지 않아 안타까운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단란주점은 어떨까? 제주시내 한 단란주점. 밖에서는 창문이 보입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니 합판으로 모두 덧댄 것도 모자라 장식물로 막아놨습니다. 1층으로만 따라 있는데 사람들이 노래 소리가 시끄러워서 우리는 얘기 들어오고 난리 났던 가게 전부 대부분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음진동관리법상 외부로 55dB 이상 소음이 발생하면 시설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처럼 노래방 기계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창문을 막아놓거나 지하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불이 났을 경우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가 밀폐돼 외부에서는 불이 한참 번진 후에야 알 수 있고 유독가스가 전혀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손님들이 유독가스 때문에 또 지식하는 염려가 있고 대피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소방대원들이 진입했을 때 유독가스로 인한 또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술한 안전관리 규정도 문제입니다. 바닥 면적의 30분의 1만큼만 환풍구가 있으면 되는데 30평 건물에 가로 세로 180cm 크기의 출입문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지하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만 설치하면 환풍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결국 소음 규정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달린 안전은 뒷전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